자, 노래만 다 들었는 사람은 여기서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혹시 기타를 이 노래를 치시면서 하실 분은 제가 또 살짝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봐요, 먼저 저를 보세요. 저는 오늘 가을길을 이렇게 기타를 들고 걷다가 악보도 없죠. 악보도 없이 이제 그냥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쓸쓸한 연가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기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기타를 차에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죠. 자,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운전을 하고 오면서 기타를 들고 오면서 핸드폰을 보고 그 노래의 가사를 완벽히 외우십시오. 첫째 조건입니다. 아,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나는 기억력이 부족해.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침에도 걸리지 않고 자꾸 이렇게 기타를 즐기려고 하면, 사실 기타는 코드와 멜로디 치는 것보다도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가사 외우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 가사를 외울 때도 그냥 외우지 말고 이 가사가 가진 의미를 외우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가사 저절로 외워져요. 이 노래 같은 건 잘 봐요. 한 여자가 남자한테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나 그대 방에 걸려있는 작은 그림이 되고 싶다. 그러면 맨날 눈길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 눈길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림이 되고 싶다. 나 방에 놓인 조그만 인형이 되고 싶다. 맨날 손길이라도 만지잖아. 그러고 뜰에 피는 꽃이 되고 싶다. 당신이 나를 꽃을 가꾸잖아. 그런 이렇게 생각하면 가사가 금방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 중간에 후렴은 뭐 이제 여러분들 또 따로 외우고 되고.
자, 첫째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밖에 다니면서 기타를 칠 때 아 코드가 생각났나 뭐 이러는데 그거는 기타를 아직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뭐 코드가 생각이 안 나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그건 아직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수준이 아직 낮은 겁니다. 코드란 개념은 뭐냐 하면 키를 어떤 한 키를 가지고 노래를 한다는 것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관되는 그 음악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겠죠. 그 정도 돼야지 여러분 들고 다니겠죠. 제가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코드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가사를 외웠죠.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내가 무슨 키로 칠 것인지 인터넷에서 악보를 보는 거예요. 자, 이 노래 지금 오늘 저는 D 마이너 키를 쳤습니다. D 마이너. 잘 봐요. D 마이너 키를 쳤죠. D 마이너로 치면 당연히 레, 미, 파, 솔, 라, 시가 내림 시가 되죠. 시, 내림 시, 도, 레 이렇게 되죠. 레, 미, 파. 그죠? 그러면 보통 레가 기준이죠. 그죠? 그럼 이게 D 마이너로 치면 자연적으로 아 4도 하면 G 마이너고 5도 하면 A7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요 3화음. 그 다음에 장조, 도, F, B 플랫, C7 들어가는 6개의 화음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타를 악보 없이 들고 다니면서 치려고 하면서 내가 막 이런 노래를 외워서 친다. 이러면 이거는 이미 음악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표출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거는 음악을 즐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외운 것을 억지로 한번 표출해내는 일종의 약간의 그냥 카피 본다는 게 불가한 거예요. 음악은 내가 즐겨야 되잖아요. 이 좋은 가을에 이 노래 치고 싶다. 첫째 가사를 알아야 되죠. 자, 둘째 키를 잡아야 됩니다. 키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코드가 이제 맞춰요. 그래도 혼자서 연습을 한 10번 20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자기 실력에 따라서 제처럼 이제 간주가 들어간 전주를 친다든지 간주를 이런 거는 이제 원곡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고 첫째는 가사, 둘째는 키를 알고 그 키에 맞는 6화음 주요 3화음에다가 4촌 화음을 넣어서 6개의 화음으로 코드로 어떻게든 끼워 맞춰라. 자, 이게 이제 이 정도 실력으로까지 성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기타를 5년, 10년, 뭐 20년 쳤다 해도 그거는 기타를 즐기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막 차에서 악보에 들고 와서 이런 데 와서 악보에 펴놓고 치려고 하면 그거는 기타를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자, 제가 치는 거 다시 한번 봐봐요. 이제 보세요. 자, 이게 전주를 보니까 원곡을 들으면서 전주도 이제 외우는 거예요. 외운다기보다 전주를 이제 내리석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도 이 노래를 오늘 가을길 여행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따라디다라란 띵 따라리 따란 띠단 따라디다디단 딴 따다띠다 띠띵 띠 여기 반음 들어가더라고. 띵띵띵 나 그대 방에 걸린 이렇게 되더라고. 느낌상에 스윙 넣고 이렇게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이제 내려서 잠시 어차피 저 D 마이너로 치면 C가 반음이니까 C 치는 걸 굉장히 조심 느끼고 주로 레와 파가 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레 파라 음이니까 레 파라 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반음 그리고 반주할 때는 이제 로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코드를 치기 치니까 이거 쳐도 되긴 되지만은 나 그대 방에 걸린 작은 그림이 되고 싶어 그대 눈길 받을 수 있는 그림이라도 되고 싶어. 좀 전에 제가 이제 D 마이너를 잡고서 그 대표음 그러니까 베이스런을 C 그러니까 C니까 도죠. 도 그 다음에 B 플랫 내림 C 그 다음에 6로 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은 이제 하나의 베이스런 리듬입니다. 작은 그림이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아는 것은
별도로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좋은 유튜브나 좋은 선생들 많으니까 또 요 곡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악보 없이 이렇게 저처럼 나와서 이렇게 기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타만 칠줄 아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노래 가사를 외우고 그 가사를 외우면서 노래의 전반적인 전주와 간주에 대해서 어떤 feel, 그런 feel을 이 가슴과 머리도 익혀놓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 와서 이제 키를 알아서 그 키에 해당되는 코드를 가지고 맞춰보라 말이다. 내가 가사를 아니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코드를. 근데 가사가 모르면서 자꾸 안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재미를 더욱더 못 느끼니까. 자, 아시겠죠? 자, 중간 제가 후렴 한번 더 불러드릴게요. F 봅니다. 그대 사모하는 내 마음 말하고 싶지만 행여 그대 더 멀어질까 두려워 난 그대들의 핀 한 송이 꽃이 되고 싶어 사랑받을 수 있는 잔송이꽃이 되고 싶어 그대 사랑받을 수 있는 한송이꽃이 되길 바랍니다.